밤이 찾아온 캠퍼스. 하누리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셔틀버스를 타려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다. 점호에 늦지 않으려는 이화인들의 바쁜 발걸음이 향하는 그곳. 이화안의 또 다른 울타리, 하누리 집의 24시를 담았다. 밤 10시 30분. 하누리 집 앞은 헤어짐이 아쉬운 연인으로 가득하다. 여자친구분 데려다 주러 오셨어요? 아, 네. 아쉽지 않으세요? 점호 때문에 이렇게 빨리 헤어져야 되면? 너무 시간이 빨라요. 늦춰줘야 돼, 이거 인간. 드디어 11시. 사생 점호가 시작됐다. 다솜이 들어온 거네? 너 벌써 두 개째. 오늘 안 쳐도 두 개 했다. 제가 다섯 번까지인 줄 알지? 지수야, 어디야? 아, 그래? 지금 점호 시간 됐는데 안 오는 것 같아서. 아, 그래? 지수는 안 들어온대요? 아, 오늘 어디 놀러가가지고 좀 늦게 올 것 같아요. 깜짝이야. 지수랑 민지. 지수 지각 아니었어요? 지각 신청했죠? 네. 아, 네, 알겠어요. 네. 하누리 집에 아침이 밝았다. 침대에서 나오기 싫은 민지 씨. 민지야. 학교 가자. 학교 가기 위해 일어나는 건 언제나 힘들다. 몇 교시 수업이에요? 4교시.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둘이 같이 늦잠을 자서 입학식에 못 갔어요. 아, 입학식. 뭐 바라봤는데. 3교시 정도 되면 그 전날 여유를 부리다가 늦게 자서 항상 3교시는 아슬아슬하게 가요. 또 기숙사라서 거의 남들보다는 이렇게 유리하니까. 오후 2시. 70학번 나라 씨가 하누리 집 언덕을 오른다. 금강이어가지고 그냥 좀 쉬다가 수업 들어가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기숙사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 1학년 때부터 살았으니까 지금 3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민지 씨. 오늘은 밀린 빨래를 하려고 한다. 이곳은 사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세탁실. 세탁기 작동이 익숙하지 않은 사생부터 실수로 남의 옷을 들고 가는 사생까지. 세탁실에선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생기곤 한다. 양말 같은 게 한 짝씩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뚝짝이 없어졌는데 똑같은 게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다른 게 두 개 없어져서 뚝짝 다 부실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딸을 위해 부모님이 보는 소포들이 하누리 집 로비에 쌓여있다. 성년의 날을 맞은 딸을 축하하기 위한 아버지의 꽃바구니. 엄마 나 다음 주 수요일에 가는 거 알지? 결정났어? 그때 아빠한테 말했는데. 어머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기숙사 생활하면? 가끔 밥 같은 거 먹을 때 엄마 밥이 많이 생각나고 규칙적으로 잘 못 먹으니까
집에 있는 게 제 건강에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어요. 같은 시간 하늘이 집 앞. 혼자 사는 딸을 보러 부모님이 찾아왔다. 지금 따님분 뭐 물건 챙겨주러 오신 거세요? 네. 과일하고 물하고 이제 홍삼이나 이런 거. 네. 챙겨 먹는 걸 제대로 잘 못 챙겨 먹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네. 기숙사 안에서 펼쳐지는 사생들의 반상회. 세찬방이 시끌시끌하다. 그럼 뭐가 제일 불편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11시 화장실 먼 거. 공용으로 막 샤워실, 화장실 이런 거 쓰는 거 똥? 공용된 거 다른 층 가서는 그리고 세탁기, 세탁기. 아 맞다, 세탁기 더러워요, 세탁기 좀 여긴 안 붙여놓으셨네. 많이 안 붙여놓으셨어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번호 뭐야? 호스 보여줘도 되나? 이거 우리 호스 아닌데. 이런 거. 키우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거. 아, 아. 한 대. 점호 10분 전. 드디어 기다리던 치킨이 도착했다. 야식 타임에 지수 씨와 민지 씨도 네. 빠질 순 없다. 네, 순살바닥 한 마리만 주세요. 하누리 집 문이 닫힌 11시 이후의 야식은 모두 이곳 샤워실을 거쳐 사생들에게 배달된다. 되게 특이한 데서 받네요. 오늘에 받아야 돼서. 아, 학생들 다 일로 많이 받아요? 네, 여기 차가 있어요. 아. 창문 두 개 다 닫아달라고 써져 있어요. 저희가 다른 치킨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 것만 네 장 모았어요. 근데 아직 한 마리 공짜로 먹으려면 아홉 장이나 남아서 이번 학기 안에 한 마리를 다 먹는 게 목표예요. 밤늦은 시간까지 운동에 열심인 사생들로 가득한 이곳 지하 1층 체력 단련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도 오고 하니까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겠어요. 새벽 1시, 불 꺼진 식당에서 스탠드를 밝힌 채 공부에 열중하는 사생들. 점호가 끝난 11시 반이 돼서야 비로소 사생 회의도 시작됐다. 개인 사실에 비치해놓고 쓰시는... 샤워실에 있는 파란색 비누 하나 없어요, 그거. 아... 채워주셨으면 좋겠어. 그렇긴 하죠. 네, 이상입니다. 여기 사람들 줄만 깨고 떠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들리거든요? 저 5층인데 제가 그 투정하는데 5층까지 들리는데 제가 조용히 하세요 하면 뭐 싫어요 여기. 하늘의 집을 꾸려나가는 이들의 열띤 회의는 밤이 깊어가도록 계속된다. 저희끼리 이제 또 얘기하다 보면은 길어지거든요. 근데 11시 반 넘어서 시작해서 1시간이면 되게 늦게 끝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늦게 끝나요. 저희가 기숙사생이지만 여기가 또 기숙사이면서도 저희 집이잖아요. 이런 시설이나 그리고 저희가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 그리고 생활하는 점들 저희가 제 집처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뿌듯하고 보람 있는 것 같아요.
900여 명의 이화인들이 한 식구처럼 함께 모여 사는 큰 우리 집. 하늘이 집의 하루가 이렇게 저문다. 내일도 또 그 다음날도 하늘이 집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화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줄 것이다.